하러 왔어요. 어디게? 어디에요? 실크말. 여기는 베트남 실크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 실크 숍도 많고 오리지널 실크가 진짜 많아. 싸고. 여기 밖에 있는 실크는 이제 별로고 안쪽에 들어가면 틀로 짜가지고 만든 실크가 진짜 많아. 자, 여기가 이제 실크 빌리지. 반푹 실크. 반푹. 여기 동네 이름이 반푹. 저게 실크 짜는 틀. 나무 기계. 나무 기계? 이걸로 이제 실크 짜잖아. 아, 그지? 여기 또 있네. 아, 진짜 신기하네.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응. 이건 작은 집게인가? 그러니까, 저건 좀 크고 이건 좀 작은 거 같네. 응. 종류가 틀리나 봐. 오우, 실크. 좋아, 좋아. 이 가게가 제일 종류도 많고 좋은 실크가 많은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가시고 괜찮지. 선물용으로 품질도 뭐 제가 괜찮으니까. 모자도 있고 옷도 있고 방석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엄청 많네 뭐가. 이 집이 세일을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정확하게 한 1750년도 때 이 실크 마을이 생겼거든. 생겨서 이제 아줌마들이 틀을 갖고 이렇게 실크를 짜서 이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이 동네였거든. 그래서 이제 황실에 있어 아 질이 좋다 해서 이 실크를 황실에 납품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하고 저 길 건너 마을 편에 이제 실크를 막 짰지.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실크 마을이야? 근데 이제 이 집이 최고 좀 그래도 질이 좋네. 품질이 좋지. 언니는 어디 가? 언니 안 보이는데요? 친구들한테 선물로 좋다 스카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네. 뭐 한 5-6만원 사가 한 5개 사가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건 무지가 제일 좋아. 그래 아무 무양 없는 거 그냥. 무양 없는 거. 그런 게 좋지. 잘 샀네. 종이가 막 한 개씩 다 들고 왔어. 여기가 어디 갔다고? 그지? 진짜. 진짜. 와 소리 저 뒤떨어지겠어.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세다 세기는. 내가 진짜 이러니까 아줌마가 더러워. 아 진짜 들어와서 보니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자 사탕수수. 자 이제 쉬어가는 타임. 사탕수수 가게를 왔어요. 와 기계가 한꺼번에 네 대가 들어왔는데 금방 들어왔는데 와 기가 멍멍하네. 망고 망고 냠냠 냠냠 여기 장갑 있어. 와 어 과일상 너희만 내 상어 이상 나 이래 과일 미냐 나를 이어 가만 가만 과일 나 이래 마음을 나 이래 과일 미야라.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앉았어 이제 우리. 개인하다 완전.
와, 이렇게. 와. 이렇게는 몰라. 망고.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야? 네, 이거 이래가지고 까마씨를 빼고. 망고. 어, 그 안에 하얀 거 먹으면 돼. 맛있어. 맛있지? 이거 맛있어. 진짜요? 이건 슈가이프. 맛있다. 슈가이프 맛있다. 이게 언니 거지? 응. 넌 안 먹었는데 지금 먹은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응, 깜짝 놀랐지. 눈이 먹었나 해서 내가. 맛있어. 맛있어. 이게 이틀 이렇게 쟁겨놨더니 색깔 맛있어. 진짜 잘 익은 망고야. 망고. 이렇게. 약간 물을 더 시켜야 돼.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이거 드실 분? 나요. 맛있어. 이거 말고 맛있지? 뭐 하얗게. 오, 이거 맛있네. 생각보다 슈가 F야. 씨 빼먹는 게 조금 귀찮지만 이틀을 숙성한 거야. 근데 봐봐. 꿀이야 꿀. 와. 이거는 이게 이렇게 까서 먹는 거네 그냥? 어. 제트처럼? 잘 먹어. 과일 소녀. 어. 맛있지? 언니는 과일 먹을 때마다 다람쥐처럼 먹어. 너무 맛있어. 이거는 사탕수수. 사탕수수 시원하고 맛있어. 맛있어. 너무 시원해. 나 이거 먹을 때 기절한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 서희는 하루에 기절을 몇십 번 할 거야? 몇십 번 해. 저희는 과일만 먹으면 기절해. 많이 할수록 좋아. 아니야, 리얼, 리얼. 나 과일 아까 애리 부니까 딱 맞아요. 아유. 이만 안 따뜻이야. 여기 가슴만 안 파이면 말이 안 나와. 이거는 커트 안 돼. 너무 뿡해. 그런 것도 따져요? 안 융해. 사인님 그런 것도 따지세요? 하지 말라요. 내가 리얼. 이건 리얼 안 해. 리얼을 원해. 리얼 키워보니까 이 흉한 게 많다. 사진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라줘야 돼. 내가 알아서 편지. 아, 흉해. 아니야. 어유, 잘 먹네. 와, 이제 다 먹었어. 야. 아니야, 이거 사이즈는 몇이야? 이게 20개. 샀어? 20개 아니야. 이거 봐. 여기 딴 언니 거네. 아니, 시원해서 좋아. 언니 딱 대박. 예쁘다. 예쁘다. 잘 샀네. 저번에도 샀잖아. 딱딱이야. 스카프 사러 간다는 데 있는 거 가벼우니까 너무 좋아. 그렇네. 아니야, 거기에 좀 옷도 있어. 잘 어울려. 자, 여기 5개 들었어. 5개 들었어? 빨리 오라 그럴까봐 우딱 보냈지. 5개 갔잖아. 안 깎아주더라. 협의에 가서 베트남어로 이거 얼마야 딱 물어보자. 우리 다 들어가지 말고 협의만 딱 들어가고. 아, 그래. 그래, 뭐지? 천안이 오빠 오히려 더 잘 깎아. 그래, 천안이 오빠가 더 잘 깎아. 완연이 어디 갈 때 완연이 될 거야. 오빠가 훨씬 잘 깎아. 잘 고르더라. 잘 고르더라. 아줌마, 나 엄청 좋아해. 그니까, 이렇게 그분이 웃음이 갑자기 딱 너무 좋아. 뒤도 너무 가. 그냥 박수 한번 치고. 그 옆에서 또 노래도 불러줘. 아, 막 노래 불러주니까 좋아하더라. 완전 좋아하더라. 정말. 대박이야. 들어가면 다리 있는데 그 다리 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많이 해. 딱 여기 이쁘긴 하다. 한 명씩 다 찍어줄게. 옳지. 됐다 언니. 옳지. 하나, 둘, 셋. 옳지. 다음. 다음. 여기 찍어 왜? 아니, 더 찍는 거. 하나, 둘, 셋. 옳지. 다음. 찍는 거 좋아해. 완전히.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막 찍히면 이러는 거 왜? 얼굴이 캡처됐어. 그게 너무 재밌어. 이게 재밌어. 재밌지 않니? 아, 진짜 웃기다. 나는 바지 이런 거 샀잖아. 이게 기본적이구나. 근데 사이즈가 여기 웃긴다. 왜? 작아서 라지를 달라잖아. 그러면 미디움 사이즈도 똑같아. 그래, 엑스 라지도 똑같아. 사이즈가 있잖아. 자기들 마음에. 별 차이가 없어? 여기 있어. 여기서 딱 서가지고 찍으면. 여기다 서봐. 예쁘네. 뭐 사? 관직 사네. 핫도그 완전 미니네. 이건 뭐야? 요거는 떡 안에 이제 콩고물 들어가. 맛있어. 하나만. 잘라. 핫도그 이자. 요구사항 맞네. 아줌마
맛있어? 거기 뭐가 있다? 그니까. 까만. 완전 찹쌀이야. 쫀쫀도. 예? 그냥 찹쌀인데 단맛이 없네. 어, 밤 같아, 밤. 밤빵. 이게 밤이야, 밤. 안에. 어, 맛있다, 이거. 맛있네. 맛있지? 먹을만한데? 좋아, 굿. 보이지? 맛있어. 아, 여기 짜증 내려서 있는구나. 아, 여기 안에 공유 갈까봐. 공유 갈까봐. 지리 거 이거 하시겠어. 당연하지. 아까 그래, 거기가 지리 거 편하지. 나 거기 갔다고. 아, 새겠다. 25만원. 피가 먹먹하네. 이게 저기서 이런 걸 짜는 거지. 이거는 되게 비싸.